자,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서 이번에 공정방송 감시 단장을 맡은 황보승입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수 의원님은 문체위 간사로서 또 윤도현 의원님은 미디어 특위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세 명이 공동 단장이었고요. 또 저희 산하에 또 법률 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또 17분의 변호사님들이 계셨습니다. 저희도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279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찾았고 또 11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,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해서 저희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부하기도 했고 또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 또 언중이나 인터넷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하고 또 미흡하지만 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도 공정방송 생태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전 현직 언론인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리 저희가 언론이 기울어졌다, 야당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얘기를 해도 그게 저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우리 불공정 국민 감시단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훨씬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관심 있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 기울어 운동장에서 또 역대 최고의 어떤 그 편파 공영 방송의 환경 속에서도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부가 잘한 것이 유일하게 갈라치기와 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요. 이 갈라치기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알아서 긴 거 아닌가. 제가 표현 좀 거친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인들 자체가 스스로의 균형 감각을 갖고 방송으로서의 어떤 그런 중심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왜곡되고 편향된 사고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각 언론사의 주력 세력이 되면서 이 언론 환경이 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되었습니다. 지난 정권에서 갈라치기라는 명목으로 언론 환경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면 저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우리 언론들이 자율적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스스로의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경원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.